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법무부 신임 차관으로 임명된 이용구가 4일 열리는 문총장 징계위에 기피 대상 위원회에 해당되는 타당한 이유들이 여럿 드러났습니다. 널리 알려진 대로 윤 총장에 대한 현 여권의 직무정지 조치는 검찰의 월성 원전 수사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원전 경제성 조작에 연루된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수사 움직임이 있던 날 장관 취미의 갑작스런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위 회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정에도 없던 퇴근 무렵의 갑작스런 발표였고 취미애가 얼마나 급하게 서둘렀는지 중대 발표를 하면서 기자들의 질문도 전혀 받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월성 원전에 대한 수사는 감사원의 수사 의뢰로 시작된 것이고 감사원의 감사는 국회의 요청에 의해 시작된 것입니다. 윤 총장이나 검찰이 시작한 수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수사의 칼날이 청와대를 향해 본격적으로 다가오자 급하게 윤 총장에 대해 직무정지라는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장관 취미가 발표했던 징계 절차와 그 사유가 감찰위원회와 법원에 의해 인정받지 못한 점을 봤을 때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는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 정권의 윤 총장에 대한 몰아내기 시도가 원전 수사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또 하나의 주요한 정황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 임명입니다. 이용구는 차관으로 내정 전까지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신임 차관 이용구는 백 전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현장과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곁에서 지켜봤던 인물로 월성 원전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진행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등 조치가 원전 수사를 방해하려는 정권의 보복성 의도임이 드러난 상황에서 현 정권 초기부터 코드를 맞춰왔고 월성 원전 조작 사건 핵심 피의자를 변호했던 이용구가 징계위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란 것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임 이용구 차관의 윤 총장 징계위원으로서의 보다 심각한 흠결은 그가 윤 총장을 몰아내려 하는 대통령 문재인과 장관 취미의 핵심 측근으로 활동한 인물로 징계위원으로서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인물이란 점입니다. 이용구는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주요 직책을 맡아 활동했고 현 정권 들어서선 법무부의 핵심 요직인 법무실장으로 활동했으며 장관 취미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맡아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취미애를 최측근에서 보좌했던 인물입니다. 따라서 그의 이러한 이력을 볼 때 그가 현 정권의 법무차관 신분으로 징계위원으로 참석해 윤 총장 몰아내기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 현 정권의 의도와 다르게 혹은 중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기대는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기영 차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개최에 반대해 전격 사퇴한 것이 언론에 보도된 지 하루 만에 차관으로 임명돼 징계위에 참석하는 이용구의 징계위원 자격을 놓고 4일 징계위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용구 외에 징계위에 참석하는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 명단에 대해 윤 총장 측에 명단 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시각까지 법무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법무부는 징계위원들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황당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이 보려는 것은 징계위원들이 이번 사안 관련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지 특히 검찰의 권력비리 수사나 월성 원전 수사와 관련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인물들인지 여부를 보려는 것이지 그들의 사생활을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법무부의 설명은 징계위에 회부된 윤 총장의 방어권보다 징계위원들의 사생활 보호가 더 우선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고 무엇인가를 숨기려 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의 태도는 법에 엄연히 보장되어 있는 징계위 회부자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 권한을 사실상 박탈한 탈법 행위고, 또한 검찰총장의 직무 박탈 여부와 관련된 이번 사안은 국민의 알 권리에도 당연히 속하는 중대 사안으로, 국민도 최소한 이 중대 사건에 어떤 인물들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하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소지가 다분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이용구를 차관에 임명하면서 징계위원장직은 맞지 않을 것이라며 마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 꼼수를 피웠습니다. 이용구는 징계위원회 위원장 자격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 위원 자격 자체가 없는 인물입니다. 윤 총장에 대한 몰아내기 배경에 대통령이 관여된 것으로 드러난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수사 무력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 상황에서 정부 편에 서서 최근까지 변호 활동을 했던 인물을 윤 총장 징계위원으로 선임하고 검찰 수사를 보고받는 법무처관으로 임명한 문재인의 행태는 너무나 속이 들여다보이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윤 총장은 자신에 대한 정권의 직무 정지 조치가 원전 사건 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전지검에서 올린 산자부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고 4일 징계위에 참석해선 월성원전 사건 수사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